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GC 내추럴.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초이입니다. 심장 질환은 한국인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힘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박사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협심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협심증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명치끝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부정맥이 있으며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쪼이고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협심증 있는 환자는 심장에 공급되는 혈류 양이 부족으로 수시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 협심증은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협심증과 부정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처방약을 드시면서 혈액 혈관 영양제 CSDP 골드를 병행하여 관리하시면 부정맥이 개선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명치끝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쪼이고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GC 내추럴의 혈액혈관 영양제 CSDP 골드가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임상 실험에서 혈액혈관 영양제 CSDP 골드의 주성분 PNS 사포닌은 관상동맥을 확장하여 관상동맥 혈류 양을 증가시키며 관상동맥과 심장 근육의 미세순환을 개선하여 심근 혈류 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주어 부정맥을 개선하며 심장 부담을 줄여주고 심근 경색과 심장마비 예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협심증 환자에게 복용해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97%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혈액혈관 영양제 CSDP 골드는 순수 식물성 제품으로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중풍, 치매, 당뇨와 항암 치료나 만성 질병으로 인한 빈혈, 혈액순환 장애와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GC 나추럴.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